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. 공부만 해, 학원에 왔으면. 제발, 공부만 해. 공부하러 왔는데요? 아니, 공부 안 해. 여기서 이렇게 보면, 이런 데 보면 제일 많은 경우가, 내 지금까지 한번 유심히 본 애가 있는데, 물론 우리 학생이 아니니까 무슨 직년인지 모르겠어요. 야, 학원에서 내가 한, 물론 쉬는 시간마다, 내 보는 시간마다 그런다고 하면 나도 할 말 없는데, 그게 아니야. 드라마를 왜 여기서 다 도냐, 한 바퀴를. 어? 뭐 회차를 왜 여기서 다 돌아, 동영상 보면서. 집에 가서는 피곤하다 할 거 아니야. 잠깐 보는 거 안 돼. 동영상 보지 마. 여러분 해봤죠?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거나 이렇게 탭으로 동영상 보면 5분만 봐야지 그게 5분이 되디? 유튜브 알고리즘 한번 타면 한나절 가 있는데? 마음을 잘 단단히 먹어. 여러분들 하는 게 이게 뽑기 시험도 아니고 쉬운 시험도 아니야. 옛날로 치면 과거 시험 아니야. 어? 종구품 되는 거 아니야 이제. 쉬운 거 아닙니다. 두 번째, 할 거면 꾸준히 해. 공부를 제일 장수생들이 가장 큰 특징이 기복이 있어요. 공부 막 초반에 달리다가 버닝하다가 한 달 쉬어버려요. 앞에 거 다 날아갑니다. 할 거면 딱 잡아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세요. 뒤도 돌아보지 말고. 그리고 쉴 거면 아예 푹 쉬고 제대로 다시 하든지. 어중간하단 말이야. 힘들어. 아, 며칠만 쉬어야지. 며칠이 몇 주가 되죠. 몇 주가 몇 달이 돼. 다시 봐. 어우, 새로워. 또 몇 달을 해. 또 쉬어. 뭐야 이거는. 부탁드릴게요. 마지막으로, 연애하지 마. 스터디하지 말고. 공부를 무슨 스터디를 하나. 뭐 도움을 받아? 웃기지 마. 학원에 사람 친해지지? 어떻게 될 것 같아? 지나가다가 커피 한잔 할까? 담배 한 대 필까? 내 공부 방해되는 거잖아. 물론 뭐 이게 뭐 잠깐 한 한두 명 정도는 몰라. 밥 먹고 이건 상관없는데 같이 공부하고 뭉쳐댕기고 그리고 잘 되는 경우 제가 잘 못 봤습니다. 그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? 다섯 명이 스터디를 했어. 한 명만 붙어.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? 붙은 한 명이 왕따가 돼요. 죄인이 돼요. 연락을 못 해. 조원들한테. 지금 부산 현재 그래 돼 있어요. 언니 동생 와! 합격해야 되고 언니들 연락했니? 못 하겠어요, 쌤. 언니들은 못 해요. 걔한테 동생이 붙었는데 어떻게 하나? 됐어? 딴 거 필요 없고. 두 가지. 자,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제가 맨날 팔아먹는 애가 있으니까. 공모시험 몇 대 몇이니? 경쟁률. 소방 10대 1에서 일반행정 높으면 많이 높으면 20대 1. 경남 일반행정 낮으면 6대 1. 그래도 세지? 이게 만만해? 100명 뽑으면 1000명 와 있는데 900명 떨어지는 시험인데 이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지?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애 중에 역대 최고 높았던 경쟁률이 얼마일 것 같아? 역대 최고 높았던 게. 2017년 하반기 부산시 지방직입니다. 추가로 모집하는데 48명 뽑는데 정확하게 이런지 모르겠지만 9,931명이었어요. 결실 없었음.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. 경력 228대 1입니다. 야 이거 뚫으면 사람이니 이거? 그지 않나? 내가 그렇게 야 이거 뚫으면 내 평생 밥 사줄게.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. 진짜 붙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. 한 명이 붙었어요. 그것도 48명 중에 13등으로 붙었어요. 돌았지. 얘가 몰라 이제 배째라 얘 안 보겠지. 얘가 나이가 89년생이에요. 여학생이고. 자, 89년생이고 직장생활 3년 하다 왔는 애인데 여러분들보다 베이스가 좋다 할 수 있나? 그럼 공부 얼마 있을 것 같아? 11개월 했어요. 얘 기록 아니니 11개월에서 이걸 뚫었어요. 근데 얘가 공부를 어떻게 했겠지? 내가 왜 얘를 알겠어요? 맨날 수업 들으면 같은 자리. 제가 부산에서 얼리버드라고 7시 반에 하는 수업이 있어요. 7시 반. 얘가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야. 그래서 나는 당연히 얘가 부산인 줄 알았어. 집이 김해 외동입니다. 김해 외동입니다. 거기서 서면까지.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. 딱 한 번 빠졌습니다. 시험식 2주 전에. 쌍수한다고. 그거 빼고는 한 번도 안 빠졌어. 얼마나 내가 놀랐으면 그때 안 오길래 왜? 야 어떻게 됐어? 다른 애한테 야 누나 어디 갔어? 그러니까 아 누나 병원에 왜? 왜? 어디 아파? 아 저 왜? 아 저 왜? 야 이씨 처음에 그 야 나중에 왜 그때 있는 거야? 자기는 이때가 목표가 아니라 18년 지방직 목표라니까. 근데 공부 열심히 해서 그게 붙은 거예요. 대박 났지 그지? 지금 저기 동네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일 잘하고 있습니다. 내가 왜 기억한다고 하겠어?
얘만큼 공부해서 떨어지잖아요. 내가 창문 열고 뛰어내릴게요. 월라수목 금토 일요일 날은 가끔 쉬는데 7시 반 수업부터 밤 10시 반까지 얘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. 주변의 사람 말 거는 사람하고 잘 안 지냈습니다. 공부만 했습니다. 수업만 듣고 열심히 했어요. 그리고 뭐 다른 거 안 했습니다. 학원 수업만 들었어요. 이해돼? 할 거면 저렇게 해. 저렇게 해서 안 돼. 학원 원망하고 선생님 원망해.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봐. 놀러 한 번도 안 갔어요. 11개월 동안. 거짓말 같아요? 나중에 뭐 얘는 올지 모르겠으면 내 보여줄게. 봤는데 쌍수하셨다면 뒤진다 진짜 그러면. 내가 내 맞아 죽어요. 근데 설명드린 거 이게 이거 진짜 솔직히 228대 1이면 여러분도 솔직히 이게 이때 뽑혀 가실 때 거기서 다 불렀대잖아. 너니? 들어갔더니 아 너구나. 왜? 자기들 생각하니 미친 경쟁률이잖아. 그러니까 이걸 뚫고 온 애들은 제정신 아니잖아. 그래서 갔더니 얘들이 원래 그때 부산이 발령받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. 되게 딜레이가 심해서 얘들 6개월 만에 발령 다 됐습니다. 왜? 부산시에 소문 돌죠. 엘리트들이라고. 아니겠어 당연히? 대접도 달라요 얘들을. 지금 가도 그래. 3년 지났는데 가도 그랬는데 아 너구나. 이런데 처음 인사가 아 그래요 너구나. 이거 공직생활에 저 진짜 도움된다 사람이. 알겠지?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. 앞에 거 다 잊어도 돼요. 제발 이것만 기억해라.